라마스타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660페이지 수의공덕품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의공덕품의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전 50, 그러니까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50번째의 그 수의에 대한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이 법화경을 듣는 또 듣게 하는 공덕, 그것을 문법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수의공덕과 문법공덕,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모든 것이 이제 청산되고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변하면은 물질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은 얼굴이라든지 또 내지는 몸이 힘들듯이 마음이 우선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진다면은 물질도 상승될 거고 또 우리의 어떤 몸도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연이 잘 맺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고 수행의 도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쓰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참선을 한다든지 또 연불수행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주력수행이나 강경수행이나 또 뭐 절수행이나 어떤 복덕을 쌓는 불사수행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을 해서 법화경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화경은 바로 불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열애수량품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함으로써 이 부처님께 매달리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우리의 불성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화경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법화경 수행자들이 이 세상이 많아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또 내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또 세상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전번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장송 부분, 장항 부분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개송 부분인데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쉽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수의 공덕에 대한 공덕이 싹을 키울 수 없는 감자가 있다면은 그 감자를 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감자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감자가 있다면은 그걸 주면은 또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감자의 종자를 전달 받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걸 능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것은 작은 기쁨일지라도 그게 전하고 전하면은 굉장히 커지듯이 법화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줄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전법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오래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60페이지 4장이죠. 4장 개송 부분인데 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대목이 이제 그 장항 부분인데 여설 수행 거기 다음부터 이때에 세존이 부처님께서 욕중선 차이하여 거듭 이 가르침을 말씀하고자 해서 이설견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다. 야기너 법회에 등문시 경전하되 만약에 이 한문을 볼 때 좀 어려우면은 한글 그 풀이가 옆에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문은 뜻글자고 한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좀 뜻을 살펴보는 데는 한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뭐 한 10번, 20번 보고 한문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법회란 말은 이제 설법하는 모임을 법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절에서도 법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법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이 법회에 등문시 경전,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해도 좋고, 듣고, 내지 한 개송, 내지 일개하고, 수의 위 타설하면, 이 경전을 듣고 한 개송이라도, 이 개송을 듣고 수의 위 타설, 기뻐하고, 듣고 기뻐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을 듣고 설명을 해주면은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도 기뻐하고 몸으로도 기뻐하고 또 입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그걸 이제 삼희라고 그럽니다. 삼희. 우리가 이제 삼업이라 그러면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데 바로 몸으로 기뻐하고 입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 세 가지로 기뻐하는 것을 이제 수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전의 한 개송이라도 듣고 또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한다면은 여시 전전교 이와 같이 전전이란 말은 한자가 펼전자죠. 나아갈 전, 펼전, 또 구를 전, 전할 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전전교라는 건 가르침을 계속 펴서 전하고 해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장항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우 제 50 이를지자죠. 이를지 우자는 어조사 우자인데 뭐뭐까지 뭐뭐에게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전전전 전해 가지고 그 가르침이 50번째에 이른다 그 말이죠. 50번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전해 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번째 전하고 해 가지고 이 한 개송이라도 듣고 기뻐한 사람이 기쁨을 전하고 해 가지고 50번째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최후인 획복을 금당 분별지하리라. 이 최후라는 말은 가장 최 뒤후. 이 가장 뒷사람. 뒷사람이 얻을 득자. 또 얻을 획자죠. 그게 얻을 획자. 복복자. 가장 맨 뒤에 사람이 얻는 복을 금당 분별지. 이 분별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말씀하는 걸 분별이라고 그러죠.
알기 쉽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의 복이 금당 지금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전하고 한 사람 전해가지고 가장 그 나중에 사람이 복을 얼마나 얻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가령 만일 그런 뜻인데 여유 대시주가 공급 무량중하되 9만 80세를 수이치 소욕하고 여기까지.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시주, 그 크게 시주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그러죠. 크게 시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시주를 했느냐. 공급 무량 중. 중이라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하고 또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급이라는 건 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풀공 줄급. 베풀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베풀어 보시해 준다는 얘기인데, 무량 중생에게 베풀어 준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중생에게 베풀어 준다. 얼마만큼 베풀어 주느냐? 9만 80세. 이 9만이라는 것은 이제 가출구 만, 이 찰만자인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어떤 봉사를 뭐 20년을 했다. 그 얘기는 20년을 했다는 얘기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9만이라는 것은 그 한 시간을 쉬지 않고 그 생각만 했다 그런 얘기,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세를 한시도 쉬지 않고 80년 동안을 보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뭐 보시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이 1년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내가 80년 했으면 8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내용은 한 시간을 뭐 한시라도 틈이 없이 80세 동안을 이 그 보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를 했냐? 수이지 소욕이다. 이 소욕이란 말은 하고자 할 욕자죠. 그 중생이 바라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전부 줬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바를 전부 줬다. 80년 동안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면 지금 필요한 만큼 주고,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 9만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시를 했어요. 물질적인 보시를 하고 또 견피 쇠노상의 발백이 면추와 치소형 고갈하고 염기사 불구라. 그렇게 보시를 하고, 이제 그 중생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이제, 늙을 쇠, 늙을 노자죠. 노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늙어가지고 몸이 아주 쇠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척해졌다. 이제 목숨이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회상이란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보시를 80년 동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머리가 머리털 발자, 머리가 하얗고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이 추라는 것은 이제 주름 추자. 이게 이제 대추, 마른 대추 추자라고 봐요. 마른 대추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주름이 졌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쇠해지면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거 주름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해년마다 다른데 그게 주름이 생기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노쇠상으로 머리가 흰머리가 나오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또 그 이 치아 이빨이 이 소라는 것은 이제 그 이 성길소자잖아요. 성길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 소자도 보는데 툭 튀었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는 이빨이 없다는 소리지. 예? 이빨이 없고 그 형태는 고갈, 말랐다는 거예요. 그게 고갈이라는 것은
끝났다, 다 했다, 몸이 말랐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기를 무슨 생각만 하느냐. 오래지 안에서 죽을 생각만 하는 것을 이게 바로 이제 불구라고 합니다. 사불구라고 그래요. 오래지 안에 죽을 생각만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80년 동안은 보시를 하고 이건 죽으려는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아금 응당 교화야. 이와 같이 응당이 가르침을 줬어. 이 법화경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줘서 영득어 도관이라. 그로 하여금 도가를 얻게 해줬다. 결국은 도가란 말은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항에서는 이제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나왔죠. 여기서는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시주를 하고 그건 제시입니다. 법시를 했는데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 또 즉이 방편설. 곧 방편설을 해가지고 열반 진실법 하되 이 진실한 그런 법을 통해가지고 열반을 얻게 해줬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미욕을 제거하는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하면 열반이에요. 그게 이제 유열반, 무여열반, 우리 법화경에서는 무주처 열반이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죽고 삶에 대해서 이 개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주처 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 진실법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 열반의 경지. 여기서는 소승 열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깨닫고 맑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줬다. 또 세계 불뇌고하여 여수 말포 여민이 이 세라는 것은 세상 세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뇌고란 말은 뇌라는 것은 이제 우레뢰자도 봅니다만은 뇌고란 말은 단단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변화가 심하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삼법인에 보면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무아란 말을 하잖아요. 무아무상. 이 무아라는 것은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무상이라는 건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데 무아와 무상을 알면은 열반 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일체 계고입니다. 간단하게 그걸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단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금방 변한다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뭐 같냐?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물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물거품.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비누 해가지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나가는데 금세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요즘에 비말이라는 말을 하는데 날아다니는 물방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말. 그게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물방울 얘기하는 것이고. 포라는 말은 거품이죠, 그게.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이. 밑에서 일어나는 거품이죠. 염이라는 것은 이제 불꽃염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물방울처럼 또 내지는 거품처럼, 불꽃처럼. 이 불꽃이라는 것은 이제 잠깐 일어났다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가르침을 주는데 여등, 함, 응당, 질생, 염리심이라 너희들은 마땅히 다 염리심, 염리심을 속히 내라 이런 가르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염리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그 번뇌가 가득한 이 세상을 빨리 떠나라 그런 것이 바로 떠나는 마음이 바로 염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현재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무의미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가르침이 염리심을 벗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 좀 시끄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리심을 빨리 내서 재인문시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라는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덕 아라한하며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 그 말이죠. 아라한을 얻으면 이제 구족이 되는 것이 있는데 구족 육신통과 삼명 파레탈. 이 구족이라는 것은 이제 갖춰졌다 그런 얘기죠. 육신통이 갖춰져이고 삼명과 파레탈을 갖추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육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통인데 바로 천안통, 천인통, 천이통, 그다음 타심통, 신족통, 또 숙명통, 누진통, 이게 육신통이죠. 또 이제 육신통 중에서 이제 누진통이라는 모든 번뇌가 다 했다는 것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목련존자가 육신통 중에서 누진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수행자들이 오신통은 가능하는데 마지막에 누진통은 부처님만 가능하는 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통을 얻게 해주고 삼명, 삼명이라는 것은 육신통 중에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바로 이제 삼명이라고 그러는데 지혜의 광명으로 어둠을 깨트린다는 뜻으로 이제 명자를 붙였습니다. 삼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해탈이든 파래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전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이제 물질에 끄달려 가지 않는 물질에 끄달리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해탈이죠. 그래서 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덟 가지 선정을 바로 이제 파래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물질적인 보시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아라한과를 이루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에 수위에 전전 50에 수위했던 사람의 공덕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최후 제50이니 문 1개 수위하면 시인 복 승피하되 불가이 비윤이라. 그러니까 가장 후에 50번째에 이 개송 한 개송이라도 듣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지금 위에서 말한 그러한 복들보다도 훨씬 많은 복을 가질 수가 있고 비유로도 비유를 들어가지고 불가하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80년 동안 대시주가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서 한시도 쉬지 않고 그걸 보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라한과를 이루어주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50번째 전전 50을 해가지고 수위한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 그 얘기죠, 지금. 여시 전전문 하에도 기복상 무량 크든 이와 같이 전전문 하에도 전이란 건 펼전 구를 전자죠. 전하고 전하는 것을 전전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전하고 전하게 전해가지고 그것을 들어도 마지막에 듣는 사람은 이 그 전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예? 50번째 대한 그 수위한 사람은 듣고 기뻐만 했지 전어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전해 가지고 들어도 기복상 무량크든 그 복이 오히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듣기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넘어가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왕어 법회 이 법회에 와가지고 처음 수의자 초문 수의자 처음 듣고 기뻐한 사람은 복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법회 와가지고 법화경 듣는 공덕이 대단히 큰 공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수위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은 문법 공덕을 대한 얘기입니다. 문법에 대한 공덕.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부처가 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법 공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권타, 그 다음에 자왕, 분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법화경 한번 들어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은 공덕이 바로 이제 권타라고 합니다. 권타에 대한 공덕. 또 스스로 가서 듣는 공덕.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덕.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규 권 일인하여 장인 청 법화하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권했다 그 말이죠. 이 장인이란 말은 이끌었다 그러는 소리예요. 장차, 장차장자, 끌린자. 이 법화경이 있는데 그 법화경을 듣게끔 이끌어왔다 그런 얘기죠. 인도를 했다, 포교를 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권장을 하기를, 법화경이 있으니까 한번 들러 한번 가보세, 이렇게 권장을 했다. 권장을 하면서 언 차경 심묘하여 천만 검 나누라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 이 경전, 이 법화경은 심히 대단하다, 묘하다, 최고다. 경전 중에서 최고인 이 법화경이 있는데,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천만금 나누다. 이게 천년, 만년에 만나기 어려운 그런 경전이다, 그 말이죠. 우리 천수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백천만금에 정말로 어려운, 어렵게 만나는 이 가르침을 한번 들러 가보세.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들러 가보세요. 그럼 전라도 말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한번 들러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예요. 말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즉수 교 왕청하여, 이 숫자가 좀 오타인데 이 받을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받을 숫자. 내지 지, 내지 수유문 하면 곧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서 들었다. 듣고 내지 또는 그 수유문 하면, 수유문이라는 말은 수유문법이라는 소리인데 잠깐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법화경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법화경은 귀한 가르침이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부처가 아니 될 사람이 없다니,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를 해가지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가져서 이 가르침을 받아가졌다 그 말이죠. 수교란 말이. 그래가 가서 잠깐 들었다 그 말이죠. 수유문법. 수유문법이라고 그래요. 잠깐 들었어. 그러면 잠깐 들으면은 사인인 복보를, 이 사람의 복보란 말은 복의 과보를 금당 분별설하리다. 지금 내가 마땅히 분별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알기 쉽게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걸 권타라고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이건 수행이에요. 수행. 법화경은 수행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우리는 관심을 둬가지고 법화경을 들 수 있도록 포교를 해야 되는, 포교를 하면 세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전법교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포교를 해야 돼요. 한 달에 뭐 본인이 직접 말로 못 오면은 한 권이라도 책을 사서 전하고, 또 두 달에 한 권이라도 전하고 계속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그 사람의 복과를 설명하겠다 그 말이지, 복보를, 과보를 설명하겠다. 그 사람은 얻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세세,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무구환하고, 없을 무자죠? 입구자. 이 환이라는 말은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입병이. 입병이 없고, 그 다음에 치아, 이빨에 대해서 나오죠. 이빨이 성글지 않고 누렇지도 않고 검무지도 않고,
이 이빨이 아주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또 숨 부루 건결하여 무유가악상하며 이제 입술이 또 흠결이 없다 그 말이죠. 입술이 흠결이 없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 얼굴 모양이 아주 훌륭한 모양으로 갖춘다 그 말이죠. 이 50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그 장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악상이라는 것은 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싫어하는 모습을 악상이라고 싫어하는 모습이 무유 없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없다 좋다 상호가 좋다 그 말이죠. 또 설 붉은 흑단하고 이 혀가 또 혀가 또 마르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짭지도 않다. 이거 혀가 기는 것이 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다 또 혀를 또 방송에 내볼 수도 없고. 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장광설이다 그러잖아요. 혀가. 그래서 혀가 또 잘생기고 코가 또 잘생겼다는 거예요. 코가 높고 이게 이제 숫자가 길 숫자입니다. 다크 숫자도 보면 돼. 길고 또 이제 또 찾자죠. 또 찾자. 또 이 질자는 지금 곧다는 것이에요. 그게. 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딱 곱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코가 좀 잘못생긴 사람은 낙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예, 법학인 공부하면 다음 생에 좋아지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가서 이 뜯어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액광이 평정이란 말은 액이란 말은 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가 넓고 평정하다. 단정하게 생겼다. 얼굴, 면목이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 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또 단정하고 장엄되어 있다. 얼굴이고 이마고 하니 보기가 좋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인 소희견이다. 희견이란 말은 기쁠 희자죠. 좋을 희자. 보기가 좋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면 상호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호가.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구치, 구기 무취하면 입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게 취자가 냄새 취자입니다. 구린내 취자. 더러울 여자. 입에서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향기를 맡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 법사 공덕품에 가면은 육군 청정에 대한 공덕이 나와요. 이제 지금 이 수위 공덕품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법사 공덕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법화경을 자꾸 권해준다면은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고 우발화 지향이 우담바라의 향이 상종기 구출하면 입에서 항상 나온다는 거지. 향기가 나와. 그게 공덕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설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꾸 또 삐딱하니 받아들이는 것은 기공덕이 부족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타박하는 건 뭐 설공덕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 대한 것을 자꾸 불평불만하는 것은 바로 신공덕이 부족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귀로 들어가면 전부 이 굴곡돼갖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게 마음이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수행서잖아요.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좋은 쪽으로 들어야 되는 볼 때도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 판가름 먹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좋은 소리면 좋은 사람, 나쁘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듣는 공덕, 안입이 서신 육군의 공덕이 뛰어난 사람은 다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고에 승방하여 나아갈 예자입니다. 승방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 설해주는 승방에 나와가지고 욕청 법화경 하되 본인이 법화경을 듣고자 해가지고 거기에 나아가가지고 법화경을 들었다고 말이죠. 이것은 자왕이라고 그랬죠. 자왕. 스스로 가서 듣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유문 환희하면 그 가서 들어가지고 잠깐만 듣고 기뻐하면은 금당 설 기복하리다. 지금 내가 그 복을 설명하리다.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법화경 설한 곳이 있는데 가서 잠깐만 들었다 그 말이죠. 그 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겠다. 후생 천인 중하여 후생이란 말은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계나 인간계 가운데에서 등 묘상 마그하고 그 이 장항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천상이나 인간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가장 귀한 말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수레를 타고 또 진보지 연여 이 연여란 말은 이 수레 또 가마 그 얘기예요. 가마 연자입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이 수레를 연여라고 그래요. 연여. 진보 연여라는 것은 아주 귀한 아주 최고의 좋은 그런 예, 수레를 타고 급승 천궁전. 천궁전이란 말은 뭐예요? 천상의 궁전을 오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태어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 가서 법화경을 한번 들어봤다 그 말을 잠깐 듣고 아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구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들을 실천을 하면은 이 내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불성이 있어서 정말로 불성 예배와 인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정말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천궁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궁전에 태어난다. 이게 바로 이제 자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강 법처에 권인자 청경하면 이 강법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문이 설해진 곳 이 강의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진 곳을 바로 이제 예, 강법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의가 있는 곳 그 곳에서 권인 공인자 청경하면 그 경전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권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권하면은 시복 인연득 석범전 절륜좌 하나니 이 사람의 복에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이 석범전륜이라는 것은 재석천이라든지 범천이라든지 절륜송왕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재석범천 절륜송왕을 줄여서 석범절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이죠. 하왕 일심청하고 하물며 일심으로 이 경전을 듣고 해설기 의치하면 그 뜻하는 바를 잘 설명을 해주면 또 여설이 수행하면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기복 그 복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죠? 맨 처음에는 바로 수의에 대한 공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타에 대한 공덕. 모르는 사람을 자꾸 모시고 오셔가지고 듣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가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어디에 지금 극락에 천상에 오르는데 이 진보 연여로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타고 가가지고 궁전에 오른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육체는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복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이 남선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연부지의 모든 사람의 그 복을 합쳐도 우리 서쪽의 우아주의 한 사람 복보다도 적다. 제석청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의 공덕보다도 범천왕의 그 한 사람의 공덕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이 많아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하는 것은 수행이지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수행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공덕품을 듣고 남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절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순진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정말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하고 환희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법학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수의 공덕품에 대한 것을 맞추고 다음 시간에는 제19품 법사 공덕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육군청정에 대한 육천 공덕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좀 이제 시끄럽고 또 이 코로나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믿음을 가지시고 포교에 좀 앞장서시고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우리가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열애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지켜주고 살려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